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택배 아주 커다란 박스와 자매 박스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오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아유, 멀리서, 외관에서. 우리 유튜버 인연, 우리 다른 농부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직접 농사 지은 자색 양파. 너무너무 땡글땡글하고, 야무지게 생겼어요. 보관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이게 자색 양파가, 일반 양파보다 보관성이 떨어진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무지게 생긴 양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이 양파라, 커다란 박스에 또,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저 모르고 봤는데, 얘가 제가 알기로는 구문초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사서 키워보진 않았는데, 구문초라는 식물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전번에 다른 농부님이 이 식물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벌써 드러내니까 벌써 향기가 나네요. 어머, 어머. 향기가 막 나요. 그래서,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해서 벌레를 쫓는 식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머나, 이파리 하나 떨어졌네. 향기가 좀 독특한 향기, 허브향도 아니고 그런 향기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이렇게 덜컥 보내주셔가지고 또 여기다 이 딸기. 오, 이게 딸기예요, 딸기. 뭐라고, 요즘 말하는 블랙베리라는 건가요? 전에 언젠가 영상에 딸기 나무가, 딸기가 많이 달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딸기, 맛있다 했다 그러고, 막 어릴 적 추억도 생각난다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또 택배 보내면서 또이 딸기를 한팩 보내셨네요. 아유. 요거 색감이 좀 연하게 나오네요. 그건 조금 진해요. 이 딸기 색감이. 요게, 요 색감이 진짜 색감 같아요. 어머. 이렇게 골고루 저 챙겨 보냈네요. 아이고, 진짜. 화장지를 이렇게 물에 축축하게 적셔가지고, 또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무릇이라는 야생화예요. 보라색 꽃이 피는. 제가 나중에 영상에는 무릇이라는 꽃을 제가 사진을 덧붙일 테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 파? 뭐 이런 쪽파 이런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도 보라색으로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길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또 완전 쪽파같이 생겼죠. 저나 다로님이나 꽃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정이 들었나 봐요. 서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또 여기 하얀 박스 열어볼게요. 이 박스는 제가 예상이 돼요. 열어볼까요? 짜잔. 이거예요. 얘기로 시작했어. 이 키워서 너무 얘가 엄청 예쁜 보라색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보통 뭐 이렇게 야외에 가면 절구나 이런 데물 받아서 막 키우고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흙에 심어서 많이 늘렸다고. 이제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저한테 보내줄까 그러시더니 이거 이 이야기로 시작돼서 이 구문초랑 딸기랑 뭐 무릎까지 이렇게 막 포함해서 한 박스를 세상에 택배를 두 박스나 제가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진짜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행복합니다. 행복한 구름이네요. 이렇게 얘가 이 보라색 꽃이 피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많기도 엄청 많아요, 이게. 요거 하나, 이렇게, 요거 하나 키워도 엄청 햇빛만 좋으면 잘 번지거든요. 꽃이 진짜 예쁜 아이인데.
이걸 이렇게 택배로 정성스럽게 사서 저에게 마음까지 담아서 보내주셨잖아요. 또 있어요, 또. 여기는 쿠팡에서 사서 뜯지도 않아? 계피가루, 계피가루. 아이고, 진짜 식물 맘들이 흙에 이 계피가루들을 많이 섞어서 쓰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식물 맘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아, 나도 식물 키울 때 흙에다 한번 섞어볼까? 그랬더니 또그 얘기를 잊지도 않고 기억하면서 또 이것도 같이, 아휴, 보내줬어요. 제가 복 많은 사람이긴 한데. 아, 좋은 인연들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진짜 서로 주고받는 정도 많이 느끼고 아주 행복하게 유튜브 생활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선물도 무더기로 받고 나니 감동입니다, 감동. 잘 사용하고 또 예쁘게 잘 키우고, 이렇게 예쁜 꽃 피고 피울 때까지 잘 키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서로 응원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게참 좋은 거잖아, 그죠? 뭐큰 것이 아니라도. 근데 이건 저에게 큰 것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커요?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큰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유튜버 구름이 내가 오늘 좋은 인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가면 더 빨리 더 멀리 갈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농부님 감사합니다.